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. 앞서 소개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현장. 교육생들의 열기 느껴지시죠? 나만의 강점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한 교육생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. 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손상의 현상을 맞이하는 삶을 어느 누구나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. 시각적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발달되는 어떤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. 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, 저시력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잘못된 어떤 발음과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교정해주고, 교정해주고 캐치해서 교정해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좀 특화된 기능이 있다고 생각,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한국 내 거주하는 유학생, 외국인들 학생들에게 소리나는 자연스러운 말하기에 대한 어떤 훈련과 연습을 시키는 그런 또 한국의 어떤 문화와 또 한국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각적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